누구였지요? 누구였지요? 누구? 조현숙 선생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은 모든 문제 사건은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요셉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누구라고? 그 사람 누구예요? 옷 이렇게 채색을 입은 누구? 요셉. 요셉은 야곱 아빠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전달받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언약 전달받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누구? 여자의 우선은 누구지요? 그리스도 언약 꼭꼭 붙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는 기회가 됐어요.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았던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뭘로 보여줬어요? 꿈으로 보여줬어요. 짜자잔. 꿈쟁이 요셉이죠. 요셉은 꿈쟁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 변단이 형님들의 변단이 나에게 절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 네가 왕을 해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했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이상한 꿈 한번 더 꿨어. 그 꿈 뭐였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미리 말했어요. 가정고구마, 세계고구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요셉에게 주셨어요. 근데 언약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행복한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만 벌어졌어요? 아니지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가는 거를 아버지가 요셉 보고, 요셉아 형들에게 다녀오라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기 꿈쟁이 요셉이 꿈쟁이 요셉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 입구에 알았지? 알아보겠어요. 네.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기 이스마엘 상인이 오네?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됐어요. 아니 꿈은 너무 멋있는 것 같는데 현실은 뭐? 노예. 약자 고속지 말아라. 맞지요? 이런 힘든 일이 오면은 다 어떻게 돼요? 속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누구 집에?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요. 아니, 노예가 돼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보디발 집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요셉의 이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봤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자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 이 보디발 장군의 누구? 보디발의 부인 아까 봤지요? 뭐했어요? 요셉 나라 놀자. 심각한 고기는 경경이는 진하게 말했는데 진하게 말 못하겠고 계속 유혹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도망갔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보, 저희들이 너희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요셉이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뭐예요? 감옥. 언약 잡고 속지 말아라.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여자 육성 언약 붙잡은 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감옥의 일을 다 맡아보는 일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감옥에서 신부를 하는데 사건이 벌어졌지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을 섬기면서 꿈을 해석해줬죠. 아까 봤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떡 맡은 간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왕 누구? 이 사람 누구? 바로 왕이 뭐했어요? 꿈을 꿨어요. 근데 애굽의 사람들이 아무도 어떻게 했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 누가? 짜자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이 났지? 그래서 요셉을 누구한테 불렀어요? 바로왕 앞에 불러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지혜로 해석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 하겠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네 꿈이 어떻게 됐는가 보자! 어떻게 됐지? 이루어졌어요. 7년 동안 6년이 들고 10년 동안 풍년이 든데 풍년이 들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저기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누굴까? 이거 누굴까? 형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거 뭐야? 쌀 사러 왔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그랬을까? 요셉 앞에 엎드려져서 총리님 우리에게 쌀 좀 팔아주세요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맞았지요? 네. 요셉은 무슨 언약 붙잡았다고요? 무슨 언약? 승리해야겠죠. 그리스도 고백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그리스도 믿음으로 응원합니다. 셋, 자,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